여러분, 저는 이렇게 글을 잘못 쓰는데, 스웨거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좀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10시에 라방 한번 오픈할 테니까, 그때 한번 각자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제목, 주주 여러분들 침착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저는 과거 1835에 들어와서 2138에 정리하고 다시 33에 매입한 주주입니다. 마이너스 3억까지 찍혔던 계좌를 들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익을 내고 탈출했지만 미쳤다고 왜 21년에 또 들어왔을까 귀신에 씌었는지 신기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관심 종목에 담아뒀던 카카오를 샀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길에는 결국 다시 존버 말고는 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KCGI처럼 행동주의 펀드를 만들고 그 목적에 맞게 회사에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로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냉정해져야 합니다. 주가 관리에서만큼은 회사에 대한 기대감은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가 개인 주주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건 회사도 원치 않는다고요? 순 거짓말이죠. 과거 주가가 39에서 13만 7,5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주주들을 위해 회사가 취했던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번 실망감을 느낄 정도로 이게 우량주 맞나? 싶을 정도의 대응 수준이었고 허탈감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 주주로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살미님과 소주님을 필두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렸었죠. 하지만 결국 대표로 나선 사람만 상처 입고 이곳을 떠났죠. 그 당시 회사가 아쉬운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관심은 오로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담대 반대 매매 이거 말고는 신경 쓸게 없었죠.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요소들이 알아서 사라졌기에 더 좋아진 상황이었죠. 지금 40에서 26만으로 떨어졌는데 저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년보다 하락폭이 훨씬 적습니다. 그때도 주가 관리 안 했는데 지금 주가를 굳이 신경 써가면서까지 개인 주주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개인 주주가 아닙니다. 회사는 제할 일을 알아서 하고 있죠. 문제는 주식회사로서의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곧 있으면 합병 준비를 슬슬 해야 하는데 1조 원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 행사권 예측 금액이 1조 5천억 원입니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 부담을 덜어내려면 가장 깔끔한 방법은 결국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합병이 진행돼야 하는 겁니다. 회사는 비율보다 더 중요하게 합병 시점이 주가라는 것이죠. 대의를 위해서는 추후 누군가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마음에 안 들면 행사권 행사하고 떠나면 됩니다. 근데 결국 장투한 기간 대비 얻은 게 없으니 손해를 보게. 솔직히 주가 떨어질 때마다 합병 반대한다, 경영진 해임시키자 시위하면 뭐 달라지나요? 지금 단체로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나서나요? 개미는 결국 개미입니다. 나서는 사람 이은님처럼 또 상처받고 떠납니다. 이번 주총에서 아들 반대표 7%밖에 안 됐죠? 이게 현재 민심입니다. 함부로 나서다가 큰코 다치기 좋다라는 거죠. 회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과 관심은 레크로나가 아닙니다. 합병과 종합제약사로서의 성장인 거죠. 애초에 레크로나 보고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건이 이유를 되돌이켜 보면 회사도 정부와 엮여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겠지요. 외부에 홍보할 때는 당연히 좋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지금 현실은 냉정하게 그대로 비춰지고 있죠. 아무리 효과가 좋다 홍보했지만 결국 애국한답시고 정치판에 잘못 낑겨 들어가서 그 좋다는 약이 리제네랄은 릴리보다 판매율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떨어지는 수준의 약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꼬여도 한참 잘못된 거라는 거죠. 회사가 예측했었던 기간보다 계약이 한참 미뤄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에도 성사가 안 되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회로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괜히 그거 인식해서 매출로 삼고 퍼 잡고 주가 예측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무당도 그랬죠. 레크로나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처음에는 1조 3천억 대두해지는 것을 보고 바로 8천억 후려쳤죠.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 8천억은 사실상 다른 제품으로 생산해도 대체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사실상 레크로나의 이런 매출액 상승은 거의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현재 저도 계좌 마이너스 1억 넘게 찍혔고 주가 떨어질 때보다 어제 오늘 주가 등락폭이 더 기분이 엇갔습니다. 계좌치보다 못한 주가 움직임이 결국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이미지만 생겼습니다. 서태지, 서만간, 서구라, 서기권, 서길동, 기길동 왜 이러한 용어들이 생겨났는지 저는 한참 힘들 때 들어와서 고생이라는 걸다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주들이 서슴없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건 그만큼 민심과 신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회장은 이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은퇴 전 레크로나 개발해서 국내 무상으로 공급했으니 자기 뜻대로 애국했고 한국 대보 2위 자리에 오를 정도로 수십 조의 자산도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꿈을 외에 다른 것에 전념하면 그만입니다. 기길동 씨는 주주들이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계약성사로 선무당이 예상했던 8천억보다 2배 이상 매출액을 확 끌어오면 그걸로 역할은 끝입니다. 저랑 다를 바 없이 평단가를 비슷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들 기분이 참뭐 같은 건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손절하는 거 아니면 무조건 버티세요. 13만 7,500원까지도 직접 보고도 손절 안한 경험자로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언젠가는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시에 라방 한번 하시죠. 이거 한번씩 봐주세요. 감사합니다.